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자 백화점에 중고 명품 샵이 들어섰다 이런 이슈가 오늘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데믹을 맞아서 백화점 업체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화점에 중고 명품 플랫폼이 들어오죠? 그죠. 사실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난달, 정확하게 지난달 12일이죠. 업계 1위 롯데 백화점에 중고 명품 숍 구구스가 들어섰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입점이 경쟁한 백화점 1층에 중고 명품 숍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롯데 백화점 마산점에 들어섰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백화점의 얼굴로 불리는 1층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네. 네, 롯데백화점이 메인만을 맡는 중고 숍을 이전에 들인 적은 있었어요. 대구점에 있었는데 아예 명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중고 명품 판매하는 숍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1층에 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네. 업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1층 보면은 굉장히 명품이 많이 있는 입점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명품이 있는데 이 중고 명품을 파는 샵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백화점의 경우 고급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1층은요, 이 백화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인데요. 소위 에루샤를 유치하는 것이 이 백화점 최상위 백화점의 기준이 될 정도입니다. 에루샤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3대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이 최상위 백화점의 기준이 될 정도인데요. 때문에 이런 최상위 브랜드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의 고급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구구스 유치는 사실 이에 좀 반하는 결정이죠. 중고 명품 숍이니까요. 그리고 또 롯데가 올해 실적 부진 타개를 위해 3,889원을 들여서 점포를 고급화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과도 좀 다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는 백화점의 중고 명품이다. 이렇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뭐 전략이긴 한데, 자, 업계에서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나요? 네, 업계에서는 이 중고 명품 수요가 사실 지속이 불투명한데 1층 입점이 특이하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놨고요. 네. 또 기존에 롯데백화점이 입점했던 명품 브랜드들의 어떤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급 이미지가 중요한데 중고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또 백화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품 브랜드들의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는요. 중고 명품 숍이 없고 현대백화점은 두 곳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 역시 소규모인데다가 롯데백화점처럼 1층은 아닙니다. 네. 또 업계는 일단은 이번 롯데의 구구스 입점을요. 실적 부진과 연관이 크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경우에는 원래는 대우백화점이었어요. 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해서 롯데가 리브랜딩한 점포입니다. 네. 다만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악화가 됐고 1층은 사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인데 이곳에 공실이 났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마산점은 점포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가 거의 전무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실까지 생기자 결국 롯데가 눈을 낮췄다는 평가가 주요합니다.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요, 이 백화점 업계 전반도 이 전반의 부진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백화점 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거의 백화점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명품과 리빙 양대 축으로 백화점은 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 수요들이 보복 소비와 그리고 명품을 수요하는 국내 소비로 몰리면서 이것들이 백화점 전체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해외여행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국내 명품에 몰렸던 수요들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있는 네, 뭐 겁니다. 여행이나 해외여행 이쪽으로 네. 다시 분산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예. 지난해 1분기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 3사 모두 명품 신장률이 23.4%, 37.2%, 30.6% 등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네. 하지만 올해 1분기를 좀 살펴보면 아예 한 자릿수로 모두 떨어졌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저 네, 그래픽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롯데의 경우 올해 1분기 7%를 기록했고 신세계는 7.8%, 현대백화점은 9.1%.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사실 그래서 백화점 3사 모두 이 명품 외에 다른 좀 활로를 찾겠다 해가지고 점포를 좀 고급화하고 사람들이 점포를 찾을 이유를 만들자는 리뉴얼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롯데백화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89억 원을 들여서 점포 리뉴얼을 단행하고 있고 이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좀 부진을 타개해보자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자 엔데믹을 맞아서 지금 부진에 빠지자 백화점 업계가 지금 대대적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롯데인 것 같습니다. 롯데가 네. 롯데 자체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사실 롯데는 좀 선을 그었어요. 롯데는 네. 이번 구구스 입점에 대해서 본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선을 그었고요. 본사 결정 없이 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롯데에서는 본사에서 어떤 이제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점포가 리뉴얼이 된 게 아니고 점포 차원에서 어떤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점포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이 부분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롯데는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고급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 6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일단은 조금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떤 얘기를 좀 해주냐면요. 대우백화점을 인수해서 롯데가 리브랜딩한 곳이므로 기존 롯데백화점과는 다르다. 그리고 또 백화점 스타일의 점포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해명에는 네. 롯데백화점 마산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롯데백화점 마산점입니다. 마치 롯데백화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서자 취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네. 좀 받았는데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쨌든 이전에 대우백화점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롯데백화점 마산 점은 결국은 지금 롯데백화점이 맞고 롯데가 인수해서 리브랜딩해서 잘 운영해야 하는 점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롯데백화점의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위해서 이 구구스 입점을 개별 점포의 이제 부진 이렇게 좀 정리를 일축을 한 겁니다. 결국은 롯데 스스로 리브랜딩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걸 반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일단 명품의 1층이 없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실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잠시라도 좀 메워보기 위해서 6개월 단기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또 본점에서는 또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구구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그래도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업체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길 가다가 그 구구스 매장을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구구스는 2002년 설립돼서 중고 명품 업계 최다죠. 23개 전국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명품 네. 세컨 핸드숍입니다. 특히 명품 거래 플랫폼 업계 전반이 엔데믹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 소유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침체기에 좀 들어섰습니다. 이 가운데도 홀로 1분기 역대 최대 거래액 54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구구스가 이처럼 홀로 좀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구구스의 경우 명품을 판매한 것을 넘어서 명품 감정, 수선, 수리, 즉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중국 명품샵이 취급하는 물품과는 조금 카테고리가 더 이제 확장이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방과 시계 요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구구스의 네. 경우 의류와 신발, 주얼리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명품 중고 명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 중인 구구스의 명품 의류, 신발, 주얼리는요 10만 개에 달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명품을 거래하다 보면 이 짝퉁 논란을 피해갈 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가격을 구매한 것이 실제로 정품이 맞는지 짝퉁인지가 굉장히 사실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 요소인데 실제로 최근에 그런 명품 플랫폼 업계에 그런 논란이 좀 거세게 일기도 최근에 했고요. 이 짝퉁, 가품이 기술력 뛰어나서 본사도 잘 모를 정도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좀 구분하기 네.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문에 구구스는 이런 명품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소위 이제 기본을 지키는 네,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구구스의 경우 실제로 명품을 감정할 수 있는 인력으로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국내 최다 75명의 명품 감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런 단순히 하나하나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 더 네, 스킬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또 기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자, 네. 네. 국내 최대 업체이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구구스인데 왜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고 한 걸까요? 그것도 네. 마산점이면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구구스의 백화점 입점은요, 지난 2021년 아주 아이비 투자와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인수 이후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구구스는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로의 확장의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롯데백화점 마산점뿐만 아니라 추후 이런 대형 유통사로 확장 계획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작이다라고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백화점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 사모펀드의 인수 이후 좀 공격적인 사업 투자를 하면서 서울과 부산에 연내 2개 매장도 추가로 오픈합니다. 구구스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온라인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존에 잘하는 오프라인과 그리고 이제 강화할 온라인을 좀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대형 유통사 확장을 위한 첫 단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엔데믹으로 명품 플랫폼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지금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현재 지속적인 가품 이슈와 그리고 탈 코로나로 인한 명품 수요 변화 등 이제 대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다양한 명품 플랫폼이 경쟁하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상위 업체 중심으로 이제 일부는 정리가 되고 재편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상위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구스도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기존 중고거래 외에 새 상품도 팔린다고요? 네, 기존에는 사실 이 명품, 중고 명품만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카테고리를 좀 확대해서 리셀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셀 제품은요, 고객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만 직접 구매했던 상품을 자체적으로 검증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 부속품을 일체 포함한 풀 패키지로 판매해서 고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고 명품 거래 업체 구구스가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